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산나물 38번에 소개해드렸던 오갈피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오갈피 순이 여기 산속의 자연산입니다. 상당히 연하고 아주 크게 올라왔네요. 한 마디, 두 마디를 남기고 이렇게 자릅니다. 맛을 한번 볼까요? 상당히 쌉싸름하고 매력있는 맛입니다. 이번 비에 이렇게 연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오갈피 너무 바시네요. 네, 여기 또 저 밑에까지 다 오갈피네요. 제 저녁 반찬은 충분히 나오겠는데. 벌써 지금 6시가 넘어갔네요.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저는 산 속으로 깊이 깊이 자꾸 들어가네요.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오갈피 순. 아직 부드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연한 순들만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대박을 만났어. 여기도 순이 크네요. 여기도 순이 크고요. 오늘 저녁엔 막걸리 한잔 생각이 나겠는데, 이번 시간엔 자연산 오갈피 순 따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청산별곡입니다.